새해부터 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는 북한은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일주일 만에 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폭탄을 일컬었던 코드명, 소위 암호, 누가 꽃이 피었습니다.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 그냥 전통놀이가 아닙니다. 차질 없이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꽃이 활짝 피었다라고 쓰였다고 합니다. 핵무기 개발을 제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암살까지 동원하는 건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가깝죠. 통일돼서 김종민이 백두산에서 빙어 잡으며 1박 2일 버티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가자! 빙어를. 그리고 그렇죠. 지난 이만갑에서 미국의 기밀들을 굉장히 속 시원하게 네. 털어놓고 가셨던 아 너무 잘생긴 분이에요. 봉봉봉봉봉봉. 자 우리 봉영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이런 걸 잘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It's gonna be great. It's gonna be great. 어땠냐 그러면. 원더풀. 이거 웃기다. 그 우리 이만갑 나오시고 나서 제 주변에서 유덕화 닮은 그분 누구냐고요? 유덕화? 오, 와. 아, 말씀 많이 드셨죠? 이만갑. 아, 아니, 저는 그 저 때문에 이제 시청률 떨어지면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시청률 떨어지면 기성남, you're fired. 야, 이거 준비하셨네. 아, 지난번에 그거 너무 웃겼거든. 자, 오늘 남북 역사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는 시크릿 코드. 오늘 이야기는요, 40년 전에 일어난 암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살한 범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박정희 대통령은 생전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대부분 존대를 했어요. 존대를 반드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단 한 사람, 김재규한테는 그걸 안 했어요. 김재규한테는 야, 재규야. 이렇게. 아, 이거 의미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동생이고 그만큼 좀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와, 엄청 가까웠나 봐요. 김재규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군인이죠. 그러다가 1976년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유신 권력의 정말 핵심이죠. 핵심의 심장부고 최측근이었는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중앙정보부가 이제 신뢰를 잃어요. 그리고 나서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경호실로 넘어갑니다. 그때 그게 차지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건방지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김재규가 그때 이제 뭐였냐면은 유신 독재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 마산에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내려가 본 거예요. 딱 봤더니 심상치 않거든요. 네. 심상치 않고 와가지고 보고를 한 겁니다. 각하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차지철이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까떡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00만을 죽여도 끄떡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결심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총을 쐈죠. 저도 사실 이게 영화로 봐서 아는데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이병헌 씨가 역을 맡았었죠. 김재규 역을. 제발 가까. 정신 좀 차려주시오. 천내. 넌 너무 건방진 새끼야. 왜 이래?
원주자! 결국에는 김재규 씨가 내란 미수죄로 사형이 선고되고 실제 사형에 처해지죠. 근데 그때 말했던 게 이제 차지철이라는 사람과 권력 암투 과정에서 밀려서 암심을 품은 건데 김재규 입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차지철이라는 사람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나는 그래도 정식 군 출신인데 소위 말해서 차지철은 어디에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니까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당시 김재규의 강한 인식이었고 그때 당시 남산 중앙정보부 하면 중정이라고 하면 그래요. 길 가는 사람들 다 벌벌 떨 수 있었는데 어디 경호실장 따위가 라는 게 인식이 있었던 거죠. 김재규 씨는 극중과 달리 그 실제 역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박정권 이후에 나라에 쓰레기가 가득 차고 공직자가 순리대로 선출된 적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20년 앞당겼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간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 김재규 중정부장이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사, 민주혁명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네. 이걸 저는 괜히 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우발적인 총격일 수는 있지만 네. 마음속으로는 항상 내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 박정희 시대는 더 이상 유지돼서는 이 나라가 망한다. 이런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10월 26일에 사건이 큰 사건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죠. 같은 날이요? 바로. 거사, 민주혁명, 영웅이라는 생각을 김재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날도 아니고 10월 26일에 야수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쏜 것은 아닐까. 왜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였을까? 실제로 김재규가 나는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박정희 정권에 같이 편협을 해서 많은 이득을 받던 사람인데 갑자기 민주주의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또 그날 당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 그러니까 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차지철을 먼저 쏘잖아요. 근데 이게 암살이라는 거는 암살의 대상을 먼저 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부장님, 어디로 갑니까? 남산입니까? 6번입니까? 차지철을 먼저 쐈다는 데서 이거는 그냥 그러면 순간적인 분노였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암살 이후에 자신의 본고지인 중정으로 향한 게 아니라 6번으로 갔다는 거예요. 6번으로 가서 결국 자기 스스로 몰락을 앞당긴 것인데 왜 6번으로 갔느냐. 애초부터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면 6번이 아니라 중정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역사의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 감독을 했던 영화 증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증발. 그 증발도 12.6을 다룬 영화예요. 그 영화 자체도 증발을 했다고. 남아있어 우리 집에 예. 하드디스크에 거기서는 CIA가 신성희 선생님에게 접근을 해요. 접근하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할 테니까 CIA가 그 대신에 궁중혁명을 일으켜라. 청와대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면 미국이 서포트 해주겠다 라고 그 영화에서는 그려요. 여기까지는 뇌피셜인데 많은 그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 MC가 좋아하는 음모론. 이거 한 줄 어디 그러니까 CIA가 과연 그 11.6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솔직히. 없다. 근데 몇 가지 설을 말씀드리면은 이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을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AP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처음에. AP통신 서울지국이 아니라 워싱턴 본사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알고 있었네. 뭘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거예요. 국내에서도 좀 알려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당시 이제 그 주한 미 대사가 이제 윌리엄 글라이스틴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맞아요. 윌리엄 글라이스틴이 나중에 이제 1986년도에 조지타운 대학에서 논문을 하나 써요. 한미 관계의 다른 문제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생존 위협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논문에 써요. 물론 미국이 개입했다라고 썼지 않았지만 약간 은연중에 그걸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북한에서요, 그 민족과 운명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방금 미국에서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김재규가 총을 쏘고 나와서 김재규한테 너 어떡하냐 하니까 김재규가 하는 말이 맞아. 괜찮아, 내 뒤에는 미국이 있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 박정희! 부장님, 어쩌려고 이럽니까? 야, 걱정 마라. 내 뒤엔 미국이 있다. 미국이. 중앙정보부장이잖아요. CIA가 뭡니까?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재규와 CIA 사이에 사실은 교류가 굉장히 빈번했다라고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과연 그때 미국에서 먼저 어떻게 알았겠느냐라고 했지만 CIA가 서울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미 대사관에? 네, 네, 네. 광화문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언론보다도 그때 당시 CIA가 우리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었고 CIA와 평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오던 김재규가 쿠데타를 모의했다? 그러면 이 뒤에 충분히 방금 봉 교수님 말했던 CIA의 귓속에다가 입김을 불어넣는 이런 게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을 미국이 뒤에서 조종했다라는 의혹이 나올까?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코드를 공개합니다. 시크릿 코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요즘 난리 났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때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있었어요? 아, 게임은 진작부터 있었지. 오래됐어 게임 자체는. 북한에 드셨잖아. 숨바꼭질 할 때. 맞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걸 탁 이렇게 돌아보고. 아, 아니. 북한에서도 무궁화라고 그래? 무궁화라고 해요? 이 무궁화. 근데 한국이 국화인 줄 몰랐어요. 맞아, 맞아. 시크릿 코드에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다른 의미지 않을까요? 그렇죠. 게임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시크릿 코드의 뜻을 먼저 공개하고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날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 그냥 전통놀이가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둘러싼 시크릿 코드입니다. 오, 진짜요? 어떤 의미냐면 무궁화라는 의미와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이 다 각각 뜻이 있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폭탄을 일컬었던 코드명, 소위 암호, 이게 무궁화였습니다. 우와. 그리고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은 무궁화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능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는 것, 그 상태, 그 목표 차질 없이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꽃이 활짝 피었다라고 쓰였다고 합니다. 도널드 그레이그 당시 이제 70년대 미국 CIA 한국 지부 책임자 그리고 이후에 80년대에는 주한 미국 대사 이분이 당시에 이제 이런 인터뷰를 이후에 이제 하십니다. 70년대 동북아시아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국민들을 고문하는 나라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 이 얘기를 들으면 북한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그건 남한이다. 우리가 고문을 했었대요. 우와, 무서워요. 남산에 한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게 옳다기보다 당시 미국의 시점이 이랬다. 인식이 이랬다. 그런데 이 반전은 여기서 박정희 정권 때 핵을 개발하려 했다고? 여기에 다들 놀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사실은 핵 개발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초기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제주도를 팔아서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라. 우와. 그만큼 해방 이후에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대통령들의 니즈가 있어 왔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냥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북한의 김일성처럼 미국의 우리 과학자를 이승만 시절부터 유학 보냈어요. 맞아요. 네. 55년도에 한국은 미국이랑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고요. 북한은 소련이랑 체결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에 우리 과학자들 유학 보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원자로도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원자로를 들여왔다라는 것은 거기서 조금만 R&D를 하면 바로 그 기술로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시기에 북한도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진짜? 북한과 우리나라의 선택이 갈렸어요. 핵무기냐 전기냐. 그렇지. 근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기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북한이 전기가 없네. 없어. 박정희 대통령은 왜 핵무기를 갖고 싶어 했을까 궁금합니다. 바로 미국의 변심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자, 박정희 대통령 시에 당하기 10년 전 뉴욕으로 가봅니다. Oh yeah, tell you something. Wow. 60년대 BTS. When I say that something. 오, 이 노래 들잖아요.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닉슨 도큐림. 너무 놀랍죠 지금. 김일성이가 가령 무슨 구실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도발을 했다. 자, 미군은 다 돌아갔다. 한미 방위 조약도 없어졌다. 미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막아주겠느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저런 얘기를 했네요. 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니까요. 히피들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히피 문화, 반전 세대 등장을 하고 뭐 당시 이제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이기도 했고 전 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증오심, 일종의 반발심 이런 게 응축돼가지고 이 폭발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68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혁명적인 분위기에 휩쓸렸고 68년도에? 68년도에. 60년대 전으로, 그러니까 60년대 전체가 다 그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중간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1968년도와 1969년도의 미국 상황은 한마디로 지쳤어요.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2차 대전. 그렇지. 막 끝났지 않습니까? 1945년도에. 네. 끝나자마자 또 한국 전쟁을 또 치렀어요, 미국이요. 그렇지, 6.25 있었죠. 6.25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1964년도부터 미국이 또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해요. 결국에는 1975년도에 패전을 해요, 미국이. 아, 그래요. 전쟁을 계속 하는구나. 그 패전이 되는 계기가 뭐였냐면 1968년도에 그 구정대공세라고 해가지고 미군들이 학살되는, 젊은이들이 학살되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봐요. 아니, 저 아시아에 있는 뭐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죽어야 되냐. 멘탈 붕괴가 와버려요, 미국. 그러니까 그 국민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그 정부에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아시아에서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미국이 가서 도와주겠다. 근데 다시는 아시아 지역에 지상병력은 투입을 안 하겠다. 이 선언한 것이 1969년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이거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뒤통수를 맞는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북군을 베트남에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엄청 많이. 엄청 많이. 그런데 뭐? 지금 지상군을 빼?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만 도와줘?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미국은 정치적인 수사였다고도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잠재워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목적인 거죠.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증오가 너무 들끓었었고 젊은이들은 매일 시위를 하고 있었고 닉슨 같은 경우는 재선에 제일 공약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전쟁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무슨 다짐 같은 거였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쟁을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겠다. 그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미군 철수라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하고 그러면 이제 베트남 정권은 당연히 무너지는 거고 한반도에서 만약에 미군을 철수한다. 저희 학교가 이제 옛날 다니던 학교가 동두천에 있잖아요. 거기 그 주민들 말이 조금 물론 과장돼 있긴 한데 거기 주둔하고 있던 미군 일개사단에 화력이 대한민국 전체 군 화력에 맞먹는다. 그러니까 한계 사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력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당시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뭐 군사력도 재래식 군사력도 북한을 압도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열세였고 그것을 미국이 와서 균형추를 맞춰주고 있는데 이 균형추가 빠지게 되면 바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한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 월남에 군대를 왜 보냈겠어요? 그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어요. 그렇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지금 미군을 철수하면 북한이 가장 바라는 거다. 호시탐탐 보고 있다. 북한 김일성이 그때 저 미국만 없으면 내가 당장 쳐들어간다. 당장 쓸 수 있다라고 자신 만만해 하던 때가 그때였는데 우리가 베트남전에 파견한 인원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맞아요. 그러고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한 줄기 희망이었는데 독트린 뭐 발표하면서 재래식 무기 쳐들어오면 알아서 해? 우리가 재래식 무기가 어딨어 그때. 없었으니까 박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미정상회담이었고 아니 왜 이러냐 우리한테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아 그러면 한국은 제외입니다. 라고 답변을 받아요. 뭐야 한국은 제외라고 그러니까 정치적 답변을 받아. 그런데 여기서 반전. 70년 7월에 미국이 주한미군 2만 명 철수하겠다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그리고 그 다음 달에 5년 이에 모든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고. 아, 불쾌하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몇 번을 맞았냐면 하도 맞아서 뒤통수가 없을지냐.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증언을 했는데 청와대 경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너무 열받으니까 걸핏하면 철수한다고, 걸핏하면 철수한다고. 에이, 미국 놈들. 이래서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미국 놈들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정도였어. 라는 비화도 전해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주한미군 철수하면 뭐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주한미군의 운영 방침이 이거였거든요. 일단 북한군을 하나 딱 놔두고 또 이쪽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유사시 본토에서 넘어오는 증원군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싹 빠져버리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이 어떤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70년대 초반에 해군력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급 잠수함을 굴소를해서 북한이 수입을 해왔어요. 그거로서 해군력도 게임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건 정말 우리 국가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많이 맞았잖아요. 많이 맞았죠. 그러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도 항의 같은 걸 안 했나요? 아, 항의했죠. 어떻게 항의하냐면 정중하게 간절하게 진심을 담아서 손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손편지. 대통령의 친서를 미국에 보낸 거죠. 뭐라고 보냈냐면 얘기가 다르다. 분명히 프레지던트 닉슨 나와 만났을 때 대한민국은 제외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라고 정중하지만 엄중하게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닉슨 대통령이 답장을 보냈는데 여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뒤통수가 완전히 없어져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뒤통수를 맞습니다. 어머 진짜? 뭐라고 했냐면 존경하는 미스터 프레지던트 주한미군 철수하면 이참에 주한미군 없이도 한국이 스스로의 방위력을 입증할 수 있다. 한국이 더 대단한 나라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겠냐. 아이고. 라는 편지를 답장을 써서 보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편지를 읽을 때 손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겠어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라는 얘기가 나왔죠.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진짜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 뭐냐면 71년도에 이제 미국이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지상군을 빼요. 뺀 부대가 어디냐면 미7사단이에요. 7사단. 인천 상륙작전에 미 제1해병사단이랑 같이 상륙을 했어요. 아. 인천에. 인천. 7사단이. 인천 상륙작전의 부대인 거예요. 부대예요. 역사가 상징이 큰 부대죠. 굉장히 커요. 그리고 9.28 서울 수복 있지 않습니까? 그게 7사단이에요. 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서해안 최전방을 담당했던 게 7사단이었거든요. 반대로 개성에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는 부대였어요. 네. 이걸 빼버린 거예요. 아이고. 의미가 너무 크다. 엄청나게 큰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진짜. 자,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 어느 날 저 미국놈들 하다가 좋아, 우리 행복이 갔겠어. 차지철 어디 파는 데 없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 뭐 소산하는 것도 아니고. 로켓 배송? 이거 어디서 나오냐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계획이 있었습니까, 진중호 교수님? 뻔하죠. 두 개의 이제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
핵탄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원자탄을 개발해야 되는. 알맹이. 이것만 있으면 뭐예요? 날려야 되잖아요. 무사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감옥강까지 가는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한 겁니다. 항상 탄두하고 그다음에 운반체 이 두 가지고. 북한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먼저 탄두 만든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계속 날리는 거. 71년도에? 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세트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의 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스텝.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핵탄으로 점찍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일까? 독일? 독일은 핵무기가 없었어요. 의외의 나라입니다. 어디요? 프랑스. 프랑스는 사실 의외로 군수 강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소련, 영국.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였어요. 핵 4강에 들어갔었고, 중국이 이제 그거보다 그 다음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프랑스는 핵 4강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우와. 프랑스라고 처음부터 핵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프랑스 대통령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야,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겠다. 그때 프랑스의 핵 개발을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프랑스의 아버지를 불렀던 샤르드골.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뜯어 말렸겠죠. 아니, 프랑스 우리랑 우방이잖아. 우리가 무슨 일 터지면 핵 우산! 제일 먼저 프랑스에 씌워줄게. 라고 미국이 핵우산 씌워준다라고 제안했는데 그때 샤를 드골 대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프랑스 파리를 위하여 뉴욕을 버릴 수 있는가. 이 말에 미국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래요. 결국 샤를 드골이 핵 개발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핵 개발에 성공해서 핵 보유국이 됩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때 당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인 거야. 우리는 프랑스처럼 가야 돼. 미국이 서울을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인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인용하면서 비슷하잖아. 그때 당시에 묘한 기류가 있었는데 뭐냐면 미국 주도의 이 핵 절제론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항하는 서구 강국이 프랑스였던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프랑스 중심의 반미 질서에 우리 정부가 합류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사실은 그때 우리 정부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는 우리한테 이 핵무기 기술을 팔았나요? 이게 재밌어요. 중요하다. 프랑스는 대한민국에 다 주려고 했어요. 오! 우와! 대박. 1975년에 계약서도 썼어요. 우와! 프랑스와 기술 협력을 체결합니다. 아. 이건 체결 상태예요. 우와, 대박. 이 약속대로라면 1년에 20kg의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설립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실어서 날라야 되는 미사일. 근데 이 미사일은 우리가 아직 없었던 거지만 동시에 같이 자체 개발 들어갔던 거고 원자로는 이제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은 돼 있어요. 그러면 핵 물질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플루토늄이잖아. 그 플루토늄을 만드는 공장을 프랑스로부터 우리가 기술 이전하기로 협약을 한 거예요. 오, 대박. 그것도 1년에 20kg씩 플루토늄을 따박따박 만들 수 있다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미 핵을 보유하게 된 것과 다름이 없는 이야기가 될 뻔했었죠. 아니 교수님, 20kg 플루토늄이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세계 만들기는 좀 모자라고 플루토늄 핵탄두 하나 만드는데 약 8kg, 7, 8kg이니까요. 그 핵탄두가 생산하기는 쉽습니다. 농축 우라늄보다는. 그런데 이제 플루토늄 그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수조에 담가서 금속의 비중에 따라서 플루토늄을 이렇게 모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각이 잘 돼요. 그 시설이 축구장 한 3개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영변 플루토늄 핵처리 시설을 만들었고 가동을 했을 땐 이미 미국의 정찰 위성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 올리는 하는 거는 플루토늄이 아니에요. 우라늄. 농축 우라늄이에요. 왜냐면 농축 우라늄은 원심 분리기 2,000개 정도를 돌리면 1년에 핵탄두 하나 생산할 수 있는데 순도가 90% 이상에. 그 시설이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방 창고 3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은닉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플루토늄 개발을 75년도에 했을 때 이미 이제 미국은 이상하다는 것을 벌써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미국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75년도에 프랑스랑 계약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5월에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에 와서 한국이 핵을 개발하면은 한미 관계의 모든 스펙트럼을 원점으로 돌리고 취소하겠다. 와, 어차피 상호 방위 조약을 포함해서 전쟁 안 도와주겠다. 모든 스펙트럼을 취소하겠다고 한
국방장관이 도널드 럼스펠드. 럼스펠드. 아, 럼스펠드. 그때 국방장관을 한 번 했고 조지 W. 행정부 때 또 한 번 하고. 미국이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방해할 이유가 있어요? 그 미국은 아직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핵무기를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직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미국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위 관리들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하지는 않았지만 그 핵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핵 그 무기 보유국 중에서도 1등의 미국의 염원인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1968년도에 핵 보유국들 중심으로 해서 그 핵 비확산 조약 NPT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NPT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것이 있고 수평적인 것이 있는데 수평적으로 비확산은 뭐냐면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나라는 가지지 말아라. 가지지 마라. 대신에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은 허락하겠다. 평화적인 이용하는 것은 기존 핵 보유국이 도와주는 것이죠. 수직적인 비확산은 뭐냐면은 이미 핵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더 이상 그 성능을 고도화하지 말자. 이걸로도 인류를 몇 번이나 멸망시키고 남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자. 더 이상 고도화하지 말자.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건 뭐냐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그 핵 보유국들이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예상한 결과보다 몇백 배 이상 폭발을 하니까. 네, 지네 땅에다 터뜨리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된 거죠. 도덕적으로 아주 결함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핵실험은 또 먼 데서요. 남태평양에서 하는 거죠. 이제 비키니라는 섬에서 핵실험을 두 번 했는데 섬이 아예 날아가 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때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여자 수영복 그 위아래 분리하는 수영복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게 그래서 비키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충격 받은 것처럼 비키니를 보고 충격. 정말? 정말? 아, 아닐 거예요. 다른 거 알아보셔야지. 맞다니까. 진짜로. 비키니의 유래가 그랬네. 자, 어쨌든 핵무기를 만드는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요. 천재 과학자들을 모아서 어벤져스 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자들에게 어떻게 러브콜을 보냈는지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와. 이 봉투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직접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우와. 그때 그 당시 그거예요? 아니요. 복수한 겁니다. 야, 물어볼 걸 물어. 이휘소 박사, 한국을 위해 일해주세요. 이 박사가 돌아온다면 60만 대군 모두를 이 박사 경호를 위해 쓰겠습니다. 우와. 수정기. 엄청나다. 이동원 전 외무장관의 회고로 대통령을 그리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처는 있는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적인 저명한 물리학자인 이휘소 박사를 너무 탐냈어요. 너무 탐내서 직접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 회고록에서 전해지고 있는 건데 이영만리 땅에서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소국이었잖아요. 약소국 출신의 머리만 뛰어난 이 유학자들이 그 타지에서 인종차별 받으면서 힘들게 힘들게 연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편지가 와요. 밀서가 와요. 딱 열어봤는데 60만 대군이 모두 당신을 위해서 경호하겠어. 라는 말 하면 조국에 대한 향수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약간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좀 두근두근 될 수 있고 야 내가 그래 여기까지 공부한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쓴 게 아니냐. 뭐가 됐든 간에 라는 어떤 두근거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극을 한 거죠. 이 봉투에 지금 써 있는 이휘소 박사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명은 벤자민 리이고 한국 사람으로선 가장 노벨 물리학상에 근접했던 사람이에요. 그 1979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압두스 살람, 그다음에 스티븐 와인버그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원래 이 자리에 벤자민 리, 이휘소 박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있어가지고 참 부끄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프투스 살람과 이 스티븐 와인버그의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논문을 심사하고 평가한 사람이 이휘소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교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노벨상은 돌아가신 분한테는 주진 않아요. 안타깝게 노벨상을 놓친 천재 물리학자예요. 실제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이제 책 속에서 소개된 이휘소 박사의 이야기는 굳이 바뀌었다. 바뀌었네. 이 책이 정작 그러니까. 유명했을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이에요. 예. 굉장히 작가가 유명해서 메가 베스트셀러였고. 오 진짜요? 어? 그래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은 원자폭탄이 그 버섯구름이 딱 피어오를 때 영화에서는 애국가가 야, 그건 지금은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김진명 씨의 소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핵 개발을 하려 했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설 속에 허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휘소 박사가 한국의 핵 개발에 참여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CIA에게 뭐 살해당했다라는 이 허구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족들에게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일도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네. 그 당시 이제 그 한국 물리학 회를 통해 가지고 초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취지의 뭐 여름 서머스쿨 물리학 교실이 있는데 한국에 나와 가지고 한번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물리학 뭐 수업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일단 처음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가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그때 어떤 일이 터지냐면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가 약간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나면서 각 대학의 위수령이 떨어져요. 그 위수령이라는 것은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육군이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바로 다음 해 1972년에 10월 유신을 때려버립니다. 아, 그래서 나는 물론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물리학 교실을 가고 싶으나 박정희 정권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난 갈 수가 없다라고 전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핵무기 개발 자체를 반대했어요.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된다.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핵무기는 언젠가는 모두 없어져야 되고 특히 독재가 행해지고 있는 개발 도상 국가는 절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약간 뜨끔하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핵무기를 만드는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요. 인재들, 이 천재 과학자들을 모아서 어벤져스 팀을 만들고자 하는 그치, 팀이 있어야죠. 그치, 사람이 영화 어벤져스에서도 네. 닉 퓨리가 그때 국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벤져스를 모으잖아요. 만나잖아요. 다 찾아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닉 퓨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재양 박사. 총 책임자가 되자마자 50일 동안 일단 떠납니다. 그래서 이름만 내면 유명한 미국 캐나다의 명문 대학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MIT. MIT에 재직하고 있는 혹은 재직했었던, 재학했던 한국인 과학도들을 무작정 만나는 거예요. 명함 주면서 나 한국에서 온 주재양이다. 무작정 짐 싸라. 고향 가자 나같이. 무서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한 명 한 명씩 인재들을 섭외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먹혀요. 맨 땅에 헤딩하기였는데 이게 먹히고 신기하다. 섭외 분야도 아주 다양했죠. 왜냐하면 뭐 원자 폭탄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그렇죠. 그 분야들이 협력을 해야 되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근데 그 주재영 박사도 이제 MIT 유학생 출신이죠. 근데 당신은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더 심했겠죠. 인종차별 같은 게. 그리고 또 아무리 과학의 영역이다 하더라도 언어의 장벽도 있고 인종의 장벽도 있고 사실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럴 바에는 지금 조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갈만하죠. 그래서 네. 이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많은 천재급 과학자들이 이제 한국형 비행기표를 끊게 되는 거죠.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우리 결과적으로 핵폭탄은 없잖아요. 하지만 성공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사일을 개발한 겁니다. 우리가 핵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걸 담고 날아갈 미사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체 연구도 있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미사일이 바로 백곰 미사일입니다. 백곰.
그 당시에 우리 달구지 있던 시절에. 달구지? 소달구지 있던 시절에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그런 거를 현실을 가능케 했던 분을 모십니다. 자, 바로. 악수하시는 분이요? 모셨어. 와, 진짜요? 저기 악수하시는 분이요? 누구시죠? 공감이 어떻게 되시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과학연구원 소장을 지내셨던 한사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안동만 박사님을 모십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2003년까지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30년 운이 좋아서 저기 국방과학 연구소 소장으로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던 연구원으로서 소장이 된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와~ 와~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할 말은 다 하시네요. 진짜 멋있어. 아, 최고예요. 아까 저 사진을 봤는데 혹시 그 거기서 악수하시던 대통령하고. 네, 예. 우와. 몇 년도예요, 그때가? 저 사진은? 78년 9월에 우리나라도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공개 시사회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이제 8번이나 사실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 가면서 그러셨겠죠. 그 실험을 했었는데 백곰 미사일을 만들 때에 이 기체 부분을 이제 설계를 하고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백곰이면서 이게 1세대 우리나라로 봐서는 1세대 장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1세대 장거리 미사일이 78년도에 8번, 9번째 이제 대통령하고 저기 모셔놓고 하는 그런 실험이었고 8번 동안에 4번 실패하고 4번 성공을 하는데 이게 그런데 이제 처음 실패했다가 4번 쫙 성공하고 이러면 좋았는데 실패 두 번째 실패 그러니까 그다음에 성공 성공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완전 실패 저마다 안 됐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성공 일곱 번째 실패. 이게 여덟 번째 성공. 이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홉 번째가 이제 대통령 모시고 하는 실험이었고 거기서 대통령께서 이제 참여 연구원들한테 이제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아니, 대통령도 왔는데 오늘도 안 되면 그치. 와, 기분이 막 진짜 나중에 염력으로라도 어떻게든 싸서 올려야 되잖아. 성공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해. 맞아요. 성공했어요? 성공을 물론 당연히 했죠. 근데 그 성공을 위해 가지고 하는 동안에 그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바깥에 있는 기체는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속에 있는 유도 조종 장치라는 전자 장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이 로켓이라는 추진제 부분하고 이 세 개가 큰 저기 분야로 나눠지는 건데 그 밑에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면 된다만은 세 가지 분야에 담당하던 연구원들은 한 번씩 실패할 때마다 이제 정말 간이 탑니다.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그 말인즉슨 박사님이 담당했던 기체 부분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실패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이 1단 부분이 올라가면서 이게 쫙 올라가서 저기 이렇게 꺾어서 날아가야 되는 이것들이 올라가서 이게 분해가 된 거예요. 아이고. 따로 네 개가 묶어놓은 놈이 이게 다 분리돼가지고 정말로 추진기관을 담당하는 사람 내가 지금 기체를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노래졌죠 뭐. 그래서 자네들을 바다에 가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이거 분석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분해가 됐는지.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네네. 저 여러분 왜 저 미사일 이름이 백곰인 줄 아십니까? 난 이것도 이상해. 북한 이름 같아요. 북한 이름. 아니야. 그 김구 선생님 이름. 아니야. 그 김구 선생님 이름. 김구 선생님 이름. 그 백곰이 뭐고? 백곰. 아, 백곰 김구 선생님. 유진아. 아니야. 그 김구 선생님 이름. 너 요즘 컨셉을 인형이다. 야, 그 은박지 있지, 은박지. 야, 이거 알아. 전형병이야. 백곰 김곰 선생님. 백곰 김기 선생님. 아니, 근데 백곰이라는 게 화이트 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약간 쓰는 게 있잖아. 뭐 개나리 뭐 아니면 무궁화. 무궁화 뭐
진달래. 암호들. 꼬범. 그렇죠. 이렇게 쓸 텐데. 백곰이 있을까요? 백곰. 그러니까 백곰이라는 이름을 사실 이제 미사일 개발하면서 닉네임을 하나씩 공모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처음 할 때 요 실험하는 팀들은 74년 1월부터 사실은 그 안흥에 가 있었어요. 근데 안흥의 태안반도 끝인데 그 지역이 그 요즘도 그렇고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겨울이면 눈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발사장하고 관람대가 하나 그 처음에는 1.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1.2km 떨어진 데에 차도 없고 하니까 옛날엔 다 걸어 다녔어요. 근데 눈 오고 이럴 때에 이제 방한복 입고 요즘에 덮밥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후드 입는 거. 하얀 거. 패딩, 패딩. 네. 파란색을 우리는 입었어요. 파란색. 네. 그런데 눈 올 때 이제 그걸 다 막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완전히 곰이 가는 백곰 같다고? 흉눈 맞은 곰이다. 재밌다. 그래서 백곰이구나. 근데 그때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없었잖아요, 박사님. 없었어요, 전혀. 완전 맨땅의 헤딩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뭐 참고할 도면 같은 거라도 좀 있어야 되죠?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니, 이제 72년 초에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봐라 하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본 사람이 국내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 이제 키스트 소장을 하시다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온 신문택 박사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신문택 박사가 키스트에 계실 때 이제 이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이경서 박사라는 MIT 출신 박사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될 건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한번 또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개발 계획을 짜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경수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육군에서는 뭐 기계공학 박사 또 저기 공군에서는 항공공학 박사 해군에서는 이제 전자공학 박사 이런 사람들 모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걸 갖다가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 계획 세우는 동안에는 도면이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각종 그 미사일에 대한 이제 참고 자료들이 뭐 잡지들 책자들이 있어요. 네네네. 제인스 웨폰 시스템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넣은 것들을 갖다 놓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흙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총도 안 만들었다며. 72년도에 처음으로 M16을 조립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73년, 4년, 5년까지 사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75년까지 이제 연구시설도 만들고, 뭐 실험시설도 만들고, 또 발사장도 이제 그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있고, 76년부터 이제 백곰이라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맨 땅의 헤딩인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옛날이냐면요. 예. 여의도에 이제 아파트 처음 지을 때예요. 야,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겠어. 어마어마한. 그런 시절에 미사일을 만들었어. 너무 존경스러워. 76년도부터 이제 설계를 하고 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여기에 백곰 미사일입니다. 네. 백곰 미사일은 모양이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예, 그 미사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바깥 모양은. 근데 내부는 다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은 그 로켓 4개하고 이 속에도 로켓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를 전부 우리가 디자인해서 새로 만들었고 또 사거리 180km 정도를 이렇게 날아가면서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유도 조정을 해준다 그래요. 이 모양은 또 똑같이 생겼으면서도 이 날개라든지 이런 동체들을 전부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와, 우리 기술? 우리 기술. 네. 최초야. 네. 와. 야,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만들래도 뭐 이거 뭐가 있어야지. 뭐 스탱이라도 갖다 놓고. 스탱이라도. 이게 뭘? 재료. 재료. 예. 껍데기 재료, 네. 기체 재료는 알미늄을 대부분 다 써요. 어디서 나셨어요? 가벼우니까. 어디서 사요? 수입해야죠. 수입이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었어요, 그때는. 큰 기체를 만드는데 이런 큰 판을 사와가지고 요 앞에 지금 날개 부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생각해보지. 이걸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잘라내고. 근데 이게 저기 종이는 이렇게 접히면은 이렇게 누르면
잘 되죠. 네. 그렇지만은 이 알루미늄은 이렇게 좀 안 접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레스라는 걸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공정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공정을 개발해가면서 네. 또 하나하나. 원자재는 전부 수입해오고. 하나하나 다. 박사님, 그 당시 이제 망해돼 가던 미국의 맥도날드 더글라스 같은 경우에 그 시설, 조립시설 같은 것을 통째로 떼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팔려고 제안을 했다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맞는 뉴스인가요?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미사일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나이키 큐리스를 이용해서 예. 장거리 미사일 한 200km 나가면 미사일 설계를 도와줄 테니까 네. 돈을 내놔라. 네. 얼마요? 그게 2천만 불. 2천만 불. 얼마예요? 2천만 불. 200억 원 당시. 200억 원. 당시 2천만 불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럼 그 돈 주면은 기술이랑 물건이랑 다? 아, 물건은 없고 기술만. 기술만. 우리는 뭐 깨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돈 가지고 못 하잖아요. 우리 그런 돈 없어요. 그래서 저기 요 맥도날드 그라스한테는 네. 뭘 개발할 때는 한 3단계 정도를 거치는데 예비 설계, 그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 제작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제 예비 설계 단계에서 한 200만 불, 나머지 저기 1,800만 불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와꾸가 짜여지고 1차 계약으로 예비 설계에 대한 것만 계약을 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지적인 분 어르신을 만났는데 와꾸라고 쓰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0만 불을 먼저 한 20억 원 손에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할게라고. 그렇죠. 1단계 계약으로 네. 200만 불을 주는 걸로 했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계약을 저기 수정을 해가지고 180만 불 정도를 줬대요. 깎았어, 거기서 또. 그 180만 불을 주면서 네. 나이키 허큘리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계 자료를 굉장히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아, 얻긴 얻을 수 있었구나. 아, 네. 그래서 그냥 얻는 게 아니고 뭐 설계 자료들이 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돈으로 아르켜 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이제 손으로 적을 수는 있는데 이걸 안겨 주는 거예요. 아, 이거를 옮겨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사진도 거지. 찍을 수가 없고. 아, 야. 적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거. 미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미국 간 게 이제 74년, 75년 이야기예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는 74년도에 노스롭 항공사라고 그래가지고 네. 한 20개월, 74년, 5년에 걸쳐 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맥도날드 그라스의 그 설계 기술을 이전해주겠다 하는 그 팀은 이경서 박사라는 분이 팀장이 돼가지고 그 맥도날드 그라스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 저기 한번 봐도 좋다고 저기 네. 책자 보여주는 거 네. 보자 그러고는 이렇게 옷에 넣어가지고 퇴근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모르게 다시 또 원위치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밤새도록 야.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사기로요? 복사기로. 그 맥도날드 그라스에 가 있는 사람들은 책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그 고참들이고 노스롭에 와 있는 나는 주니어 저기 연구원이고 몰래 그걸 복사 일은 이제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선배들이 훔쳐. 야, 안동만 이거 내일까지 다 복사해놔. 내일 몰래 갖다 놔야 되니까. 밤새 계속 복사시켰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러워. 기술 이전국의 서러움이라니까. 돈까지 줬는데, 우린 복사를 이거를 몰래 해야 되는 거야. 이러다 걸리면 스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스파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걸리면. 우리도 막 마지막에 온 거죠. 네. 네. 지금도 야, 저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주한미군까지 철수시킨다. 자,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뷰랍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철수하면 우리 안전을 위하여 핵무기의 개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와. 자, 이거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해버려. 전 세계에 다 나왔겠네요. 닉슨 표정. 닉슨 표정. 저 때릴 것 같아, 진짜.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는 핵 개발을 할 수 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빠지니까. 근데 미국이 그
철수는 하지만 예. 또 핵 확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또 박정희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정권도 아니니까 일단 핵무기를 손에 가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그 나름대로 확신 있고 이걸 추진을 했기 때문에 78년부터는 우리가 좀 있으면 핵무기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주변 관리들한테 했다고 그때 청와대 강창성 안보수석 우리 핵무기 완성이 95%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당시에 그 손유리언 홍보수석께는 81년도 전반부 정도면 우리가 핵무기를 완성해서 81년도 국군의 날 10월 1일이면은 11,000원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 코레이드 아, 사열하겠다. 네. 보여주기. 코레이드 할 때 핵무기 이렇게 딱. 와, 북한인데 북한인데요? 북한. 북한처럼 이렇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대목이 재밌는 거예요. 당시 기술 장관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압박을 해요. 처음에는 회유였어요. 아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자 봐라 나비 효과다. 소련이 북한한테 핵 기술 줄 거야.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네. 이렇게 도발을 해요. 근데 네.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표정을 돌변합니다. 으름장을 놔요. 수출 규제하겠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연료 공급 안 하겠다. 수출입 규제하겠다. 경제 관계도 다 끊겠다. 야, 막판에는 뭐 그런 얘기까지 꺼내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와. 굉장한 협박이고 압박이었는데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다. 니네 해라. 우리 길을 간다. 라는 자세였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네. 미국의 압박이 진짜 그렇게 심했을까? 근데 갑자기 반전이 등장을 해요. 일단 표면적으로 알려진 얘기인데 1976년 1월 미 국무부가 협박단을 보냅니다. 협박단을 보내요. 협박단. 와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뭐를 하냐면 지금 당장 지금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 여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어떤 심경 변화가 있는지 이런 말합니다. 당시 이제 그 과학기부 장관이었던 그 최영섭 박사한테 임자 우리 그만합시다. 미국이 다 책임진대.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핵개발을 포기하겠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이 이때까지 일단 알려진 얘기예요. 자, 그래요.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그냥 쉽게 그렇게 포기했을까? 포기했겠습니까? 안 하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기했겠어요? 어떡해. 주한미군 철수했는데 포기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안동만 박사가 밤새 복사하면서 미사일 개발에 시초를 닦았는데 대통령이 이거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럴까봐 애초에 우리가 작전을 쓴 거예요. 미국에 걸려도 우리가 블러핑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떨어뜨려 놓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미사일은 미사일대로, 원료는 원료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핵연료 농축은 또 따로. 네. 그리고 서로서로 알지 못하게 이 존재에 대해서 쉬쉬 기밀 사업으로 진행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아, 이상한데 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랑 뭐 한 것 같은데.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자 우리 포기합니다 라는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보면 또 포기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전 과정을 우리가 다 따로 떼서 독자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해 왔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이 모든 과정을 그때 당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동만 박사님 팀도 비밀리에 진행한 거 맞죠? 안동만 박사님, 그 당시 일하실 때 비밀, 보안 이런 거 엄청나셨죠? 예. 가족들한테도 얘기? 저기 당연히 그 가족들한테도 국방과학연구소 근무한다는 소리도 못했죠. 안기부예요? 이랬다가 이제 사모님 어디서 듣지? 하는 얘기 되나 모르겠는데 남편이 동부이촌동 왔다 갔다 하시던데. 오해하기 딱 좋은 90살님. 오해하시죠. 그 얘기 못하셨어요? 가족한테도? 당연히 저기 무슨 일을 한다는 거는 아무도 아니 그럼 사모님한테 내가 뭔가 그러니까. 월급은 받아오니까 얘기는 해야 되잖아. 뭘 무슨 일 한다. 뭐 또 무슨 회사다. 월급 많이 받았어. 뭐라고 하셨어요? 알 필요 없다. 저기 알려주지 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었고 그게 뭐 내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미사일 쪽에 일하던 사람 전부 다 그렇게 뭐 위장회사 같은 거 만들잖아요. 안기부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식으로 거기도 회사 이름을 연구소 이름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이름을 못 쓰고 곰표 그때는 홍릉에 있다고 해가지고 홍릉기계. 홍릉기계. 사모님한테도 홍릉기계 다닌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홍릉기계. 그럼 북한처럼 이렇게 루서라면 뭐 이렇게 잡혀가고 아니, 사라지 뭐, 이런 거 있나? 아이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미국이 계속 좀 예의를 주시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기습적으로 그 대덕단지라든지 하여간 의심이 가는 곳은 다 갑자기 방문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열어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신문에 몇 년 전에 이제 특집 기사로 나왔는데 그때 과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처구니도 없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 무슨 권리를 이렇게 우리가 감시하냐. 여자 화장실까지도 열어보라.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죠. 박사님,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러면 압박이 엄청나게 좀 심했던 거예요? 이제 미사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미국이 걱정하는 건 여기다 핵탄두 실는 것도 그렇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미사일 자체만 가지고도 걱정하죠. 예, 예. 위협이 되거든요. 예. 전략 무기를 할 수 있고 지금은 남이나 북이나 다 그냥 수백 킬로 뭐 저기 수천 킬로도 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미국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도와주면서 한편으로는 견제를 하고 대표적인 것으로 이 그 로켓 모터를 LPC라는 데서 이제 저기 장비를 뜯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추진제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화약인데 그 화약이 이제 천천히 타면은 로켓트가 되고 저기 이 밀폐된 공간에서 빨리 타면은 폭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그것을 로켓 추진제로 만드는 기술을 미국이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당시 70년대 중반에 불란서하고 지금 원자력 뭐 협정 맺고 이러면서 재처리 기술 들여오기로 하고 이런 때에 이제 바로 추진제에 대한 기술도 불란서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예.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란서에서 이제 우리를 도와줬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들면서 각종 도면들을 우리가 의뢰한 방산업체에 임원이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구해가지고 미국에서 출국을 하려는데 세관에 딱 걸린 거예요. 세관에서 그걸 뭔지 알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있었겠죠. 옛날에는 물론 뭐 그 세관 검사를 다 까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특별하게 이제 딱 지정을 하면 더 세밀하게까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하여튼 서치를 당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자료는 다 뺏기고 다시 이제 미국에 재입국하는 거 뭐 당분간 오지 마 블랙리스트 제재를 당했구나 예. 위험한 인물이 되는 예, 예.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핵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이 당시에 이 기싸움 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 네. 오! 부도탄. 자, 78년도 9월 25일. 우와. 정말 우리 안동관 박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고생고생해서. 이거. 네. 여기 죽기 살기로 만든 거예요, 진짜. 아, 추진체를 진짜 네 개를 묶었구나. 3, 2, 4, 3, 2, 1. 와, 이거 눈물 나셨겠다. 반응 시험장. 멋있다. 몇 번째 선거? 어, 떨어졌어. 우와, 분리됐어. 어, 그 다음 앞으로 간다. 분리됐어. 이야. 어, 번째 선거.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자.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공. 와. 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요. 자, 백곰.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갖춘.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대단한 거예요. 일곱 번째로 전 세계에서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갖춘 나라로 공식 등재되고요. 이야. 박사님. 아, 진짜 박사님이. 네. 박사님. 아, 많은 분들 고생하셨겠어요. 네. 혹시 전날 네. 기억나시나요? 저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번 실패, 네 번 성공하고 이제 아홉 번째거든요. 그런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는 그러니까 동안에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자기 맡은 분야가 또 실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아, 불안감. 그 불안감. 아. 저기 그게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제 저거 준비하는 데서도 요 지금 나이키 어큘리스는 그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레이더하고 여기 있는 뾰족하게 나온 여기하고 이렇게 서로 통신을 해요. 네, 무슨 통신을 해요. 예. 그래서 쭉 연결이 돼야지 이게 올라가면서도 계속 그 하는데 백곰의 특징은 레이더로 계속 다음 어디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위치 파악을 하고 유도를 해주는 그게 이제 지령 유도라는 방식을 쓰는 건데 통신이 안 되면은 예. 허당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8차까지 성공을 하고 9차 이제 잡아놨는데 그게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옮겨놓고 나요. 그래서 뭐 아 당일에 사거리 조정을 안 한다고 당일에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준비를 하는데 네. 혹시 나무에 난반사가 세서 그러니까 나무도 잘라보고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야. 네. 나중에 이제 은박지로 요 끝 부분에다가 이렇게 저기 씌우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해보니까 아 이게 통신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은박지가 반사하는 게 아니라 예예. 아, 그러니까 전파 방향하는 걸 막아준다 보다. 예, 그래가지고 그 전파 방향이 어디서 왔느냐 봤더니 저기 발사대 있는 데하고 우리 참관대하고 이 사이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바다가 있는데 레이더가 이렇게 이쪽으로 쏘면은 전파가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바다로도 가고 바다에서 또 튀어오르고 건물 있으면 건물에서도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바다에서 오는 반사파가 되게 영향을 주는 그런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근데 그 언박지로 이제 하니까 괜찮더라 하는 걸 알아가지고 나이키 포대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네. 그 나이키 포대 보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미국도 네. 그 이제 전파를 감쇄시키는 그 마개가 있었어요. 그 마개를 빌려가지고 이제 행사 날 썼는데 그 전에 물론 테스트는 다 해봤죠. 예. 이거 확실히 된다. 하고 좋으시겠다. 그러면 저때 지금 발사 성공한 날 그 네. 은박진 아니고 그 마개를 끼운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 돼. 여기다 아, 그럼 전날 밤에 그랬을 것 같아. 야 마개 확인해. 아, 한 번 더 확인해 마개. 하나 빡 발제 성공해. 예. 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저기 당일날 그 성공을 할 때는 아까 저기 사진에 나왔다시피 1단 하고 2단 분리하고 2단이 쫙 날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각 분야별로 담당한 사람들은 아 이거 내 거는 이제 됐다. 지나갔고 내 거 이제 이게 사람의 솔직한 심정이거든. 그러니까 야, 실패해도 좋아. 근데 실패의 원인이 내 파트면 안 돼. 왜냐면 박사님은 요 날개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고 다음이 이제 날개니까 야, 요때가 조마조마했겠네. 끝까지 날아가면서 날아가야 돼. 아, 그러네. 그러니까 날아가는 한 4분 동안에 오.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어? 종교는 건강이 이제 분리됐다. 너무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미국의 우주 개발 역사에서도 결국 이제 막 폰 브라운 박사의 기초적인 로켓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뭐 머큐리 계획, 아폴로 계획 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고 뭐 하면서도 성공을 하잖아요. 결국.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나사에 비합니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을 이걸 하는 이유를 안 할 수가 없지. 이건. 그럼 진짜 미국에서 야. 진짜 이거 무슨 자동펌프 나와가지고 신기하던 시절인데 아. 너무 좋아해. 아 근데 진짜 너 정말 벅차오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계속 실패해가면서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밀덕들이 가는 카페가 있어요. 네, 밀리터리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안동만 박사님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이분이 현무의 아버지. 아, 현무. 현무도 개발하셨어요. 현무 미사일에 사실 예. 다 여기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현무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우와. 그건 좀 너무 과장이고요. 현무의 큰아버지.
이게 세계 7번째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갖춘 나라가 된 건데 우리나라가 와. 당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네. 북한 반응 어땠을까요? 북한이 깜짝 놀랐죠. 그래. 북한도 당시 비밀리에 미사일 개발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막 기초 단계였어요, 북한은. 그리고 남한이 이렇게 빨리 미사일을 개발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당시 백곰의 사거리가 180km인데 예. 북한이 이때 당시 이집트에서 가져온 미사일의 사거리가 65k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180km라는 거는 서울에서 평양을 날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65km는 이집트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져올 때도 공짜로 가져온 게 아니라 4차 중동전쟁 때 북한군이 가서 이집트를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아온 미사일. 야 우리 하나 건졌다 의기양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180km 자기가 휙 날아가니까 야 우리 큰일 났다. 그때부터 북한 연구진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이 포기를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를 막기 위해서 일생일대 라이벌이 등장을 합니다. 아 좋다. 77년도 노래됐네. 6월 29일. 아, 한국어. 야. 프레이드를 저렇게 했구나. 역대급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회자되는 날 핵무기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미 카터의 방한 당시 이분의 관심은 온통 한국의 핵 개발 의심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경남 창원에 대규모 이제 원자로 생산 시설이 건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좀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거기 내려가 보겠다라고 요청도 했었고. 와. 지미 카터 이 당시 이제 방안을 보면은 일단 1979년 2월에 네. 카터 행정부가 잠정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잠깐 보류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내 6월에 이제 그 방안을 하는데 당연히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네. 주한미군 철수와 핵무기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이게 얘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전 비리 다 끝났다고 해요. 그런데 딱 회담 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은 45분 동안 예정에도 없는 연설을 했어요. 앞에 지미 카터를 앉혀놓고 만약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와, 그거 대박. 안 하긴 했는데 영상으로 본 건가? 그렇죠.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얘 앞에서 얘기했다고? 앞에서 대놓고 예정에도 없는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를 빠져나가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카터 대통령이 멈췄대요. 잠깐 스탑. 옆에 있던 실무 담당이었던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있길래 저렇게 저런 말을 연습을 하느냐. 이런 정도로 화를 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수많은 우방 정상과의 이 정상회담 중에 가장 기분 나쁜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징킹과 함께 한번 진지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Hey, President Park. North Korea's GNP 중 20%가 국방비 this. 다시 할게요. 20%가 국방비 this. 다시 할게요. 병원 꼭 한 테이크를 안 실수하더라. 러시아에서 안 가더라고. 아니, 이게 후원해주면 가자. 살려 그냥. 자, 좋아요, 좋아. 감정선 되게 좋았어. 레디. 형 감정선 되게 좋았어. Hey, President Park. North Korea's GNP 중 20%는 국방비 쓰고 있어요. South Korea도 그렇게 하면 주한미군 필요 없지 않습니까? Right? 카터 대통령. 오. 우리나라는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왜 북한 말을 쓰지? 아,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이에요. 우리말이에요.
of President Park. 그럴 거면 핵 연료에 대한 관심을 좀 down, down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보시오, 카터 양반. 그거 듣자 듣자 하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그 사전 협의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Hey, you, President Park. 지금 뉴클리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right? 뉴클리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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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클리어, no, 뉴클리어. Calm down, 카터. 나는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이거보다 더 격앙된 대화를 나눴다. 와, 멋있어. 어쨌든 결국 무기, 우리는 지금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냥 저기 원자력 개발하는, 발전하는 거 그런 거. 너 핵 개발하지? 우리 발당님 사랑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평화적 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백곰에서 시작된 얘기잖아요.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무궁화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 미사일 성공하니까 미국이 당장 주한미군 철수할 것처럼 굴었는데 그 계획까지 유보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사일을 오히려 보장해줬죠. 자, 그러면 원래 목표가 뭐였습니까? 핵무기 개발이었어요. 네. 그렇죠. 핵물질을 실어서 발사할 미사일 성공했죠. 그다음에 원자로 우리 있죠. 핵 만들 물질, 플루토늄까지 프랑스 통해서 우리 해결했잖아요. 이제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미국도 적극적으로 방해만 안 하면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1979년 그래요?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이 88%에서 95% 사이로 완료가 돼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시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자,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역사를 아니까 네. 그 다음 정권을 이어받은 게 이제 신군부의 전두환인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1980년 9월 1일 대통령 전두환. 그 군사 정권은 항상 정치적 정당성이 없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니까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 당당한 입장을 취할 것은 못 되고 그래서 뭐 핵 개발은 사실은 뭐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그 핵 개발에 관한 자료들이 좀 있었대요. 이것까지 몽땅 다 미국 측에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어머, 그래요. 어떻게 만든 건데? 그런데 그 미사일 부분에서도 더 이상 이 백곰 개량형으로 이거를 이제 하는 거를 안 하겠다. 고 이제 80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82년에 이 미사일 개발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종료하게 만든. 아, 그럼 팀도 해체가 됐겠네요. 예, 해체가 됐어요.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네, 50이 네. 아, 50화국이. 그러니까 일선에 계시던 박사님들은 상실감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한 건데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백곰 개발했던 그 당시에 사업 책임자였던 이경수 박사 비롯해서 1차로 한 40여 명은 80년에 그 5.18 일어난 그 시기에 국내에 다른 대학을 간다든지 다른 업체가 해체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체. 해체. 전두환 정권 때 이렇게 미사일 개발은 해체가 돼요. 그랬다가 다시 미사일 개발에 바람이 분 건 언제였습니까?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 83년 10월 달에 그 유명한 버마 방문을 아웅산 새로 아웅산 사태가 10월 9일이라요 한글날 이렇게 이제 저기 버마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아웅산 테러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뭔가 보복을 하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보복 수단으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라 해서 이제 죽었던 NHK2를 다시 살려가지고 현무라는 이름으로 살려서 180km, 500km지만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는 관상암급 장치를 탑재한 그런 미사일로 발전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협받으니까 정신을 차리니까 아쉽네요. 미국 눈치로다가 안보의 중요성을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건 것 같아. 지금 우리 마음에 이거야. 아, 핵을 찬성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있었더라면. 이거 아까 다들 아니요. 그런 거를 아니요. 조금 리액션을 조금씩 했다는 거지.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반대고 당시와 같은 그런 개발도상국 상태, 특히 이제 독재 상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졌다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전체주의 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오히려. 이 핵과 관련 없이 지금 우리 박사님 나와서 설명해 주셨던 이 미사일 발사체 연구와 그 성과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이고 이거를 이뤄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한한 감동을 느낍니다. 자, 박사님 오늘 오셔서 참 저희도 놀라운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뭐 지금 북한이 핵 가졌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북한이 미국까지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도 개발했잖아요. 예. 근데 북한의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은 어떻습니까? 좋지. 결국은 북한은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그렇죠. 이런 데다가 핵 개발한다고 집어넣고 그러네요. 그 핵 개발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예. 또 전력 사정도 형편없거든요. 근데 그런 돈을 사실은 전력으로 바꿨더라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많은 무장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래서 하바나 쌓아놓고 그거 믿고 있는 거야. 그치. 네. 맞아요. 네. 무엇이 한국을 위대하게 하는가? BTS, 반도체, 민주주의, 인권, 언론의 자유, 이야. 유머. 멋있다. 유머가 없어도 좋아요. 대한민국 충분합니다. 와, 선생님, 저 죄송한데. 이렇게 마지막에 왜 이렇게 한 방울 꼭 주세요? 내가 보기엔 준비해 온 거야. 보고 있어. 아니, 준비 안 해. 보고 있어, 이제. 말도 약간 볼까? 트럼프가 되는데? 약간 울컥했어요, 지금. 네, 와. 오늘, 아무튼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국방 연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제2, 제3의 안중범 선생님 두 분들 위해서 우리가. 밤의 은밀한 정치가 살아있었던 곳. 대원각. 대원각을 시주하겠습니다. 그까지 천억 원. 그 이의 시 한 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와! 바로 백석 시인이라는 거죠. 시인들의 시인이 바로 백석이었거든요. 26, 22살이 청춘 남녀가 얼마나 불같이 뜨거웠겠습니까? 자기가 이 백석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생리별이잖아요. 네? 너무 아픈 사건이 터집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